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아니, 그게 수미가 100일이 갓 지나선가?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나 오랜만에 출근해서 법원 갔을 때니까. 근데 그때 재판이 너무 늦게 끝난 거야. 아, 내가 그래서 밖에서도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글쎄 당신이 이렇게 우는 승민은 안아가지고 젖병을 이렇게 물리고 승구는 보행기를 태워갖고 발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와, 내가 그거 본데 진짜 미안해가지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뒤를 날딱 돌아보면서 왔어? 하면서 씩 웃어주더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미안해서 들어가서 얼른 씻고 나왔거든? 근데 나와서 딱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 글쎄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가고 골아 떨어진 거야. 근데 승미가 당신 치질을 막 빨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아, 그때 진짜 별일 다 했었지, 진짜. 나 그날 이후로 가슴이 짝짝이 됐잖아. 맞아. 이쪽에 컸던가? 이쪽에 컸던가? 됐으니까 이쪽 같은데. 한번 볼래? 그래, 보자. 보자, 아유,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 제대로 한팀 됐더라. 맞아. 그 나한테 편지 보낸 차민호 씨 있잖아. 차민호 씨그 사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었더라. 국정원? 근데 그걸 아내는 27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못 믿더라. 하긴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건데, 나 같아도 그거 못 믿지. 말해주고도 내가 미안해서 혼났어. 그랬겠네. 차민호 씨 사건 청문회 전까지는 좀 들여다봐야겠어. 아무래도 누군가 이거 기를 쓰고 틀어막고 있는 느낌이거든.